네, 최근의 글로벌 이벤트들을 우리는 한국 경제와 어떻게 연결해서 보면 될까요? 오늘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중국 상황 때문에 뭐 유가도 내리고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우리와 더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중국이 좀 흔들흔들한다. 그런 건 뭐 정치 또 군사 외교의 문제니까 뭐 어떤 식으로 또 정권에 따라서 또 중국의 지도부의 성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경제입니다. 중국 그러면 일단 미국하고는 다르게 경제적인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의 지표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부분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4D 함정에 빠졌다. 이 부분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거죠. 4D 함정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net.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많다. 그 다음에, 중국이 부채가 많아? 미국보다 국가 부채는 또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디맨드,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리오프닝의 기대감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내수도 그렇게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특히 큰 문제는 뭐냐면 디모그래픽이에요. 이게 중국의 인구 때문에 중국이 제대로만 시장 경제를 운영하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왔는데 인구가 주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2040년 되면 중국이 세계 이제 탑 정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서구 학자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니다. 인도가 이제 곧 뭐 이미 돌파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워낙 많으니까.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중국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디커플링. 미국과 계속 경쟁하는데 여전히 군사든 이 미국이 좀 우위에 있습니다. 세계 주도 국가가 실질적인 주도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지금 원하기는 디리스킹을 미국도 원하고 중국도 원하지만 사실상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내용도 그렇고 거의 디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4D 함정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좀 당장 회복할 수 있는 이슈면 좋은데 구조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약 300%, 3배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엄청나게 중국으로서는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면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CPI 지수가 너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인플레 때문에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인, 미국은 인플레, 중국은 중디, 디플레. 이게 중국이 지금 경기 둔화가 오다 보니까 2년 반 만에 첫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계속 중국 내부에 또 외부에 위기감이 돌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총례를 보면은 사실상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브릭스를 통해서 뭔가 뭐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브릭스가 다섯 개 국가잖아요. 다섯 개 국가고 이제 중국이 주도를 합니다. 브릭스 이제 머리 글자를 따서 브라질 그 다음에 인도 또 러시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인데 지금 러시아는 전쟁 상태니까. 뭐 주도하기는 힘든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인도도 뭐 딱히 사정이 그렇게 뭐 국제 이 협의체를 운영할 만한 주도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브라질도 아니고, 이제 중국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G7 여기에는 한국도 또 우리가 참여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G8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중국의 브릭스, 미국의 G7이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좋았을 때 지금 이제 화면상으로 보고 있으면 세계 경제의 약 30%라는 게 좋았을 때 이야기예요. 지금 안 좋아요. 중국도 경제가 안 좋죠. 러시아는 전쟁하죠.
인도도 내부적으로 지금 상당히 또 경제가 좀 주춤하기도 하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뭐 원래 규모가 그렇게 싹 큰 국가는 아니고 지정학적인 이유로 아프리카의 국가 하나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또 신흥국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브릭스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인구는 또 많아요. 중국, 인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40% 많아도 참 많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경제력,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릭스를 이제 좀 몸집을 키워서 중국이 미국에 대항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금 20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5개 국가의 정상들 중에서 푸틴 대통령만 못 왔습니다. 왜 못 왔을까요? 지금 형사사법재판소가 수배령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다른 나라로 이동하다가 중간에 뭐 체포되는 수도 혹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푸틴은 못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중국이 주도하는데 자, 이거 외에 이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5개 국가가 아니라 확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확대를 해서 몸집을 더 불리면 한 40, 50개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라틴 아프리카, 주로 남반구입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이쪽에서 이제 한 67개국까지 참여하니까 기존의 5개 나라 합하면 한 70개 국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도 있고 여기 아프리카 연합 집행위원장도 참석을 하고 신개발은행이라는 데가 이 브릭스가 만든 은행이에요. 달러화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달러화를 좀 벗어나자. 아니 미국에 자꾸 우리가 의존도가 너무 높아. 이걸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 몸부림을 상당히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브릭스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미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의제도 참 뭐 관련된 의제가 많을 것 같은데 뭐 회원국 확대라든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달러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고 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회원국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브릭스만으로는 G7이 주도하는 미국을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대결 구도입니다. 미중 간의 대결 구도인데 중국이 혼자서 미국을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포함시키고 지금 실제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를 방문하죠. 적극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가서 아, 이 전쟁을 내가 좀 중재를 해보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중국의 요구에 따라서 통제되는 나라도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도 중국이 그만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만둘 나라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그래 브라질도 그렇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 좀 더 끌어들여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좀 강화하자. 이게 이제 중국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아프리카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역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프리카는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가 많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최근 들어서 한 지난 10년간, 15년간 경제력을 많이 투입을 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제 영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도 국가들이지만 중동에서는 이제 사우디, 그리고 또 이란, 또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굵직굵직합니다. 근데 G7에는 이제 포함되기 힘든 나라들이죠. 이 나라를 다 끌어들여서 브릭스의 몸집을 있는 대로 다 키워서 미국이 주도하는 G7에 대항하는 협의체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서 이제 이번에 많은 국가를 초대를 했는데 잠시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국가를 이제 브릭스에 참여시키느냐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브릭스의 이름이 좀 다르게 바뀔 수도 있는데 브릭스 플러스 알파로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떤 나라를 회원국으로 결과적으로는 가입시키느냐 좀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는 나라들이 이제 뭐 한 20, 30개, 20, 30개 국가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제 탈달러입니다. 탈달러는 뭐냐면 이제 결국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려면 아 달러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무역을 하고 국가 간의 거래를 하는데 기축통화, 기준통화를 안 하겠다. 아니 위안화 어떠냐? 중국도 덩치가 커졌는데 아니면 제3의 통화를 만들어내서 그 통화로 우리 브릭스에 있는 국가들 위주로 해서 무역도 하고 거래도 하겠다. 그러면 미국의 비중을 좀 줄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중국이 구상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2014년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신개발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신개발은행은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어떤 통화로 할 거냐. 위안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좀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아, 우리는 달러가 여전히 많은데 위안화 그거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거래 가능한 나라가 몇 개 되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에 대한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았다.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브릭스 국가나 또는 브릭스에 가입 신청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여전히 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중국의 바람대로 브릭스가 좀 회원국도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급속히 더 들어오거나 또는 아니면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탈달러화에 대한 논의가 아주 급물살을 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달러화에 대한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달러 보유 이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는 또 달러 비중이 늘어나. 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이러니까 또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대외 변수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일본과도 지금 체결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계 경제가 조금 긴축되는 상황에서 달러의 비중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또 가고 있는 것도 이 브릭스가 좀 더 팽창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탈달러화는 정말 쉽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래도 이러한 논제가 의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릭스 보니까는 주요 성과로 사우디가 가입을 하면은 예. 이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이번 브릭스 정상에 의해서 이제 새 가족들을 신청을 한 국가가 정확하게는 한 23개국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 나라 중에 이제 사우디, 이란,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등 더 많은 국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가 핵심인 이유가 뭘까요? 사우디가 핵심인 이유. 사우디의 지금 국가의 이 상황 자체가 조금 미묘해요. 왜냐하면 사우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사람이 빈살만입니다. 근데 빈살만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가 미국하고 원래는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미국의 무기들을 또 전략적인 자산들을 무기 자산들을 많이 도입할 정도로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언론인 관련해서 언론 인권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또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이제 사우디를 경계하고 나섰죠. 뭔가 사우디를 비난한 언론인이 석연치 않은 미스테리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에 좀 배후에 이 사우디의 왕가가 있다. 빈살만도 그 배후에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지는 상황. 그래서 미국에서 좀 석유 원유도 더 많이 생산하라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렇다면 그래 사우디가 미국하고 좀 끌끌어워? 얼른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브릭스가 중국이 주도하는 방향에서 상당히 이 중국이 판단했을 때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미국에 대항을 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우디가 전 세계 원유 생산량 1위잖아요. 넘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들어오니까 에너지 지배력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또 오펙 플러스의 또 주축 국가인 러시아도 있죠. 또 이란도 가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에너지 지배력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은 사우디의 가입을 상당히 바라고 있고 이번에 이제 브릭스에서 사우디 가입이 상당히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핵심 성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우디가 브릭스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중국의 영향력도 우리가 또 무시 못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사우디가 들어가면 내음 시대와 관련된 부분이 브릭스 이 협의체와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관련 기업들을 보면은 삼성물산이나 인프라죠. 이 네옴 시티나 사우디 중동과 관련된 또 롯데케미칼 에너지 석유화학이죠. 또 현대로템까지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 이 부분에 또 원전을 또 건설할 때 또 관련된 것도 또 현대로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쪽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 사실상 인도와도 미국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브릭스의 성공의 사실 그 키는 인도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가 어느 날 갑자기 브릭스에서 우린 그럼 빠질래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이 브릭스에 가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일
반대하는 입장이 어딨냐면 인도예요. 인도는 이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같이 협의체로 묶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원하고 있어요. 왜? 이란이 또 미국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니까 얼른 들어와.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도의 경우에는 미국하고도 상당히 또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게 쿼드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 안보협의체에 미국, 호주, 일본 그리고 인도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도는 중국하고도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나라지만 미국하고도 가까운 나라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얼마 전에 미국을 또 국빈 방문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은 브릭스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는 무슨 말이야? 같이 주도하는 거지. 뭐 중국 당신들 욕심대로 브릭스를 주도해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인도가 빠져나가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어떤 불안감, 이 부분이 브릭스에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브릭스가 성공적으로 유지되느냐. 인도가 빠져나가면 경제적인 규모에서도 확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구도 한 41%를 차지하는 브릭스의 규모, 또 사우디가 들어오고 이란이 들어오면 이 인구 규모도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인도가 빠져버리면 그만큼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앞으로 브릭스의 성공이냐 아니면 주춤한 상태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 국가들이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시장에도 수혜주 있겠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G7은 지금은 강해, G7은. 근데 앞으로 만약에 계획대로만 된다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남미 국가들입니다. 이제 브릭스에 포함이 된다면 이 나라들은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인구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소비시장도 여기서 크게 만들어지죠. 또 그리고 브릭스 내에서는 자원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나 종목,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브릭스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원인데 그 관련된 기업들 좀 뽑아보면 LX 인터내셔널, L자 들어간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인데 2차 전지 등의 지금 희소 원료 자원 개발하는 것도 관련돼 있고 니켈이라든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이런 광물 확보하는 데 상당히 특화된 기업이 LX 인터내셔널이에요. 중국하고의 이 회사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LX 일렉트릭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LX 일렉트릭이 이 열차 신호와 관련된 부분도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전력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선도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브릭스의 앞으로 이제 가입을 예상하고 있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신흥 개발국이나 저개발 국가가 많아요. 이런 국가들이 발전할 때 처음에 인프라를 상당히 구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공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회사가 LX 일렉트릭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MSCI 지수에도 포함이 돼 있는 회사죠. 그리고 폐 배터리 블랙 파우더를 확보해서 이게 이제 또 다른 포스코의 계열사가 클린 메탈이라는 회사에서 양극재를 뽑아낼 수 있어요. 양극재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게 2040년이 되면 230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처음부터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다. 그럼 여기에 뛰어들어서 역할을 더, 특히 실제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리엔테나의 염호, 리튬 원산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데 세넥스 에너지에서는 호주와 장기적으로 가스 공급 계약을 지금 여러 건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앞으로 브릭스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좀 장기 성장이 가능한 회사들이 어디냐. LX, L차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포함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기업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